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여섯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 그 D 유형을 준비했습니다. D 유형, 대망의 D 유형입니다. 우리 소득세 신고 때 가장 많이 만나뵙게 되는 유형이죠. 이 D 유형은 사실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절세가 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 뭐 폭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D 유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D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기준경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경 비율은 그럼 뭐냐? 자, 제가 지금 박스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릴 절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지금 기준경비율 대상은 이 박스 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기준경비율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2019년인 현재 시점, 2020년 5월이나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죠. 이때 직전 연도 기준이라는 거는 2019년의 직전 연도인 2018년 기준으로 이 지금 기준경비율이냐 단순경비율이냐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준경비율은 뭐고 단순경비율은 뭐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 작성에 의해서 신고하는 게 복식 장부랑 그다음에 간편 장부가 있죠. 그거 외에 추계신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경비율을 경비로서 반영을 해서 소득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업종 기준으로 보시면 6,000, 3,600, 2,400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추계로 신고할 때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수익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을 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경비율 한 거를 수익금액에서 그냥 빼준 다음에 2.6배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중 작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 경비는 뭐냐? 자, 상품, 제품 등의 매입비용. 그다음에 외주 가공비, 그다음에 운송업의 운반비, 그리고 임차료 인건비. 이거는 주요 경비로서 차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D 유형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아까 그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D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장부 기장을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절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그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아까 두 번째 산식에 따라 추계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이 4,800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D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